그 사회적 거리 운동 자체는 원조. 내가 만든 것 같아. 주변은 망멍이고 나는 고양이. 왜? 나는 야옹. 한양하고 어떻게 치? 어떤 사이예요? 전 2m 정도. 2m 사이. 근데 우리가 진짜 한국에 있는 거 진짜 복인 것 같아. 폐쇄도 없지, 도시 봉쇄도 없지,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2m랑 뭐 마스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익숙해져 있는 문화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잘 지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발한 아이디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사실은 나는 이런 거 지금 들고 다니잖아. 문 열거나 아니면 뭐 만질 때 이걸로 만지니까. 근데 대단하다. 그 유산균 필터가 씌워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질, 손으로 그냥 만질 수 있게. 우디아렌 감독 있잖아. 그 사람 영화에서 손실 때마다 해피 버스데이를 두 번 부르면 해피 버스데이보다는 나는 애국가. 그러면 이석 2조잖아. 그러면 오랫동안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애국심 2절 불러야 되잖아. 해봐. 남산 위에 져서 나무철 가분 푸른 틈 바람 소리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그치? 진정한 코리안 사랑러. 코리안 사랑러. 근데 이번 사태 끝나면 진짜 원래 한국은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이번에. 정말 잘 대처했으니까. 참 이집트 어땠어? 거기 좋았지? 그때는 아마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 걱정했던 게 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직은 아니었어. 지금은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인천공항에서 앱을 받아가지고 앱을 통해서 자가진단 그 하고 그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뭐 자가격리 어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증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숨긴다거나 그러면 처벌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강제 퇴거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안내 센터가 있더라고. 1345로 전화하면은 이제 뭐 통역 문제라든지 이렇게 영어 뭐 중국어 뭐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설명 상담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이번에 좀 24시간으로 24시간으로 바꾸고 영어 그 중국어로 혹시나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질문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진짜 이게 좋은 정보인데 여러분 혹시나 새벽에 네가 한국에서 상황이라거나 뭐 네가 어떻게 절차해야 되는지 대해서 좀 약간 의문 있다거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이러면 주려한테 전화하면 돼요. 공인 24시간입니다. 안 돼. Nope. So for people arriving in Korea, there's going to be a new special process to follow, and there's an application you will have to download and follow the process to help you and to help the government check up your health while doing your stay in Korea. And also, if you have any question regarding your health. Some place you want to go. There's a call center that's open now 24/7. It's the 1345 number. So you just open your phone. Everywhere in Korea, you type 1345 and call them, and you will be able to ask a question related to COVID-19.